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641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6일 오후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이슈가 있죠. 10대 청수들 한자리에 모인다. 수소 슈퍼위크 열려. 현대자동차 그룹, 뭐 현대자동차, 현대롯데, 현대모비스 등 7개사, 포스코 그룹, 두산그룹, 코론인더스트리 등등등 해갖고 슈퍼위크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대롯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과 886억 원 규모 CDQ,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 CDQ 신설 4자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 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STX 엔진이 현대로템과 방산용 엔진 창정비 계약 체결 소식.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실적,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수소 모멘텀, 그리고 철도는 대구, 요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방산 등, 그리고 뭐 로봇 관련해 갖고,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에 있어갖고 다양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얇은 박스권을 이루어주다가 한번더 흐름을 내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금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서 조금 얇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한번더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자, 투자자들 보면 지금 현재 또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런 추세로 매수를 해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기관들은 꾸준하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연기금이 지금 무려 7거래일째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전고점 27,500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고, 향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거대 저항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3만원부터 해고 33,000원 요렇게 해갖고 좀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굉장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고 주 월봉상으로도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주목을 해 보면서 수소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요 공지사항을 좀 참고하셔갖고 무료 추천 종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 이탈 시 원칙 매도, 요거 이제 손절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오전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면 손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저희 AP투자연구소에는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를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갖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